답이 다 나왔잖아.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아니야. 자기가 모자란다야. 대통령 하기가 너무 버거워.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땡깡 부린 거야. 국방부로 가고 막 이러는 거는 그냥 해놓고 저질러 본 거지. 그거를 해놓고 나니까 그쪽에 슬쩍 이것저것 넘겨놓고 언론으로 덮고 김건희 옷이나 패션 이야기는 해가며 쓸데없는 걸로 국민의 시간과 우리의 희망을 갉아먹고 낭비하고 그러고 시간을 취임해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기운을, 혼쭐을 국민들의 기를 다 빼먹어가지고 5년 다된것 같은 기분이잖아. 이제 그만해라. 이제 더 봐줄 힘도 없다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. 저러다가는 진짜 칼맞아 총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경고해 주고 싶어. 옛날에도 봤잖아, 역사에도. 그러니까 조심해라. 어디 술집 드나드냐. 언제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. 아무리 경비가 잘 됐어도 청와대만 못한 아크로비스타 누구든지 해킹 들어갈 거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거 무방비 상태라고.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모자라는 것 인정해도 좋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거기에 걸맞는 체신을 지켜라. 그 체신을 못 지키면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내려와라. 누가 끌어내리기 전에. 그러면 나라가 평안할 거야. 누가 그 다음을 할지는,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야.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못하는 거 아무나 욕심 못 내.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되고, 또 그들도 까면 안 되니까 안 돼. 자기 힘으로 정말 홀로 우뚝 설수 있는 사람만이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우뚝 설수 있는 사람, 다만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사람밖에는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, 사실은. 검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법을 갖고 놀면서 대통령 한다? 그건 못해, 며칠 안 가. 기고, 걷고, 뛰고, 나는데 검사들이 어느 수준인가 한번 보자고. 어디쯤일까? 손발에 뛰는 거지, 지금. 손발 안 보이게 뛰고 있어. 정신없어, 지금. 뒤치다꺼리 하느라고. 그래봤자 뛰는 거야. 뛰는 거에 불과해. 이재명은 난놈이라 그랬어. 그 난다는 게 나는 거야. 하늘을 알 수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네들이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벌써 겁에 질려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진을 쳤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.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할 건데? 나는 사람의 힘에는 못 당해요. 아무리 뛰어봤자. 그래서 빨리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신나게 진짜 슈퍼맨이 좀 한번 대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.